안녕하세요. 이지윤 다이어트의 이지윤입니다. 오늘의 운동 루틴. 승마살을 제거하는 동시에 힙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체 루틴입니다. 박수! 자, 우선 가지고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인 요런 라인의 원인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체형 불균형으로 인해 순환이 정체되고 림프절 흐름에도 방해가 되면서 골반 주변에 셀룰라이트가 축적되고 붓기까지 증가하게 되면서 승마살이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체형 자체가 더 이런 라인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자, 바른 범위에 있는 체형이 요런 골반의 위치라면 골반이 조금 더 말리고 이렇게 엉덩이를 조인 느낌의 체형일수록 보세요. 바른 위치에 있을 때와 엉덩이가 심하게 수축되었을 때 라인이 훨씬 달라지고 힙딥이 바로 조금 생기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체형 자체가 승마살과 힙딥을 더 부각시키게 만들어요. 세 번째, 중둔근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둔근이 앞모습에서 봤을 때 엉덩이 위쪽, 옆쪽 이 위치에 해당하는데 중둔근이 너무 발달하지 못하면 근육이 없어 이렇게 조금 파인 라인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눈에 띌 정도로 중둔근이 약하신 분들은 이 엉덩이가 받아야 될 힘을 대신 앞허벅지와 앞쪽 사선허벅지가 대신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둔근이 없는 분일수록 허벅지 발달이 조금 더 많아요. 중둔근을 키워야겠죠. 아무튼 이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균형이 심할수록 승마살 발달 정도와 힙딥 파이는 정도가 심해 요런 라인의 굴곡이 더 강해지는 거고요. 불균형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승마살보다는 엉덩이 옆쪽 위쪽 볼륨감에 니즈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 원인들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둔근을 발달시키는 거고요. 잠들어 있던 중둔근 근을 깨워줄수록 얘네가 재기능을 하면서 1, 2, 3이 천천히 완화되면서 요 라인도 볼륨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TMI가 있어서 조금 지루하겠지만 사전 동작 설명이 있습니다. 요 영상 한 번은 꼭 숙지하고 가서 아, 이렇게 해야 중둔근이 더 바르게 쓰이는구나를 꼭 배우고 이후에 할 때는 루틴을 편안하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전 설명 먼저 배우러 가시죠. 오늘의 모든 동작은 네발 기기 포지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양 손바닥 쫙 펴서 어깨 너비, 무릎은 꽉 붙이고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이 오도록 옆에서 봤을 때 D자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날개뼈 사이를 쭉 모았다가 날개뼈 사이를 쭉 밀어줍니다. 내려갈 때는 날개뼈 아래쪽 사이가 만나도록 집중해 주시고 올라올 때는 등이 이렇게 말리는 것이 아닌 일자 그대로 예쁘게 펴지는 힘으로 유지해 주세요. 오늘의 모든 동작 이렇게 등을 밀어놓은 상태에서 들어갈 건데 이 날개뼈 미는 힘은 상체에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미는 힘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혹은 하체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승모근에 긴장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는 힘을 자꾸자꾸 주려고 노력하셔야 복부 코어 힘도 좋아지고 거북목 교정에도 좋고 무엇보다 승모근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동작은 네발 기기 포지션에서 무릎을 들어줄 겁니다. 이때 무릎을 너무 대충 조금 올리거나 혹은 무작정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 위치에서 골반 뼈가 아래 방향을 바라보는 방향 그대로 유지한 채로 무릎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무릎을 막 많이 올리게 되면 중둔근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통 회전하는 근육이 중둔근 쓰임을 대신 다 뺏어가 버립니다. 골반이 아래를 바라보는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무릎을 들어주어야 해요. 무릎 올리는 힘, 골반 닿는 힘, 실제로는 이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막 올려서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반은 그대로 아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무릎은 열어주면 점점 중둔근이 깨어납니다. 여기서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때 회전을 해줄 건데 이 위치, 중둔근이 활성화된 위치에서 고정한 채로 이제 몸통을 회전시켜서
중둔근 가동 범위를 더 넓혀주면 동시에 반대쪽 엉덩이도 난이가 납니다.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30초씩 진행됩니다. 양 무릎 어깨 2배 너비, 손바닥은 바닥을 짚고 준비합니다. 프로그 스트레치 프론트 앤 백, 동작의 가동 범위를 늘려줄 사전 스트레칭입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뒤로 가져가 주세요. 턱은 당기고 시선은 손보다 살짝 앞쪽. 앉을 때 무릎이 조금 당긴다면 편안한 위치까지만 앉아도 좋습니다. 프로그 스트레치 익스텐션. 앞 동작 내려간 위치에서 스탑. 호흡 내쉬며 오리 엉덩이를 만들어줍니다. 마시며 엉덩이 다시 말았다가 내쉬며 엉덩이 끝을 하늘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오리 엉덩이. 프로그 스트레치 스테이. 앞 동작 오리 엉덩이 상태에서 스탑. 팔꿈치를 플랭크 포지션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30초 기다리겠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다 아프지 않게 꼭 무릎과 발은 매트 위에 올려주세요. 무릎에 불편함이 찾아온다면 엉덩이를 살짝 올려도 좋습니다. 네발기기 자세로 준비합니다. 손 사이 어깨 너비, 무릎 사이는 완전히 모아줍니다. 쿼드로패드 업 앤 다운. 호흡 마시며 날개뼈 사이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며 올려줍니다. 내려갈 땐 날개뼈 사이가 완전히 만난다는 느낌으로, 올라갈 땐 완전히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움직임이 어색해도 괜찮으니 계속 진행해주세요. 날개뼈 움직임은 모든 동작에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어 있던 날개뼈의 움직임을 열심히 깨워주세요. 쿼드로패드. 이번엔 날개뼈 사이를 밀어낸 상태로 30초 기다리겠습니다. 복부는 납작하게 쏙 집어넣기. 머리는 너무 떨어지지 않게 시선은 매트 끝 정도를 바라봐주세요. 모든 동작에 상체는 네발기기 자세를 유지할 건데 하체 운동이지만 상체의 단단한 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날개뼈 사이를 하늘 끝까지 계속 미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쿼드로패드 업 앤 다운. 다시 바로 앞 날개뼈 움직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쭉 밀어줍니다. 어색해도 괜찮으니 영상의 화살표 방향의 움직임을 따라해주세요. 최대한 내려갔다가 최대한 올라온다 생각하며 진행해 주세요. 네발기기 자세에서 오른쪽 발가락은 세우고 왼 무릎은 살짝 들어 왼발끝 포인. 그대로 왼무릎 옆으로 올려 30초 기다리겠습니다. 사이드킥 스테이 레프트. 이때 옆 엉덩이를 깨우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지금은 왼쪽 무릎을 최대한 올리려는 욕심보다 중둔근을 정확히 사용해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왼 골반은 바닥을 향하게, 왼 무릎은 옆으로 열리게, 두 가지 힘이 계속 저항하는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사이드킥. 이번엔 호흡 내쉬며 다리를 올렸다 내리겠습니다. 앞 동작과 마찬가지 많이 올리는 것보다 중둔근을 깨워주는 작업이니 왼쪽 골반은 아래 바라보는 힘을 계속 유지한 채로 왼쪽 무릎을 올려주세요. 많이 못 올리는 것이 훨씬 잘한 것입니다. 올리는 무릎 위치는 반대쪽 무릎 위치와 같은 선상을 유지해주세요. 사이드킥 로테이션. 앞 동작에서 옆 위 엉덩이 힘을 느낀 상태로 고정. 이제 몸을 최대한 회전하며 왼 무릎을 최대한 올려주세요. 마시며 제자리, 내쉬며 골반을 열어 다리가 최대한 열린다는 느낌으로.
이때 상체는 흔들리지 않게 네 발 기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힘들어도 승모근엔 긴장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사이드킥 니 익스텐션. 무릎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접었다 내쉬며 펴줍니다. 손목에 힘이 과하게 실리지 않게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힘들더라도 무릎이 떨어지지 않게 무릎 방향이 하늘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무릎을 접었다 펴는 내내 무릎 위치가 계속 동일한 지점에 있도록 유지해주세요. 사이드킥 플러스. 무릎을 편 상태로 다시 다리를 올리겠습니다. 호흡 내쉬며 다리를 최대한 위로 쭉 차올려주세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무릎 편 상태로 킥. 시선은 정면, 발은 최대한 높게. 발 위치는 반대쪽 무릎과 같은 선상에서 움직이려고 노력해 주세요. 다시 네 발 기기로 돌아와 이번엔 왼발가락 세우고 오른 무릎 살짝 올려 오른 발끝 포인 사이드 킥 스테이 라이트 그대로 오른 무릎 동일하게 옆으로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지금은 무릎이 최대한 올라가는 것보다 오른쪽 중둔근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 골반은 아래를 바라보게 하는 힘, 오른 무릎은 최대한 여는 힘, 두 가지 힘을 동시에 사용하며 버텨야 중둔근이 활성화됩니다. 사이드킥. 이번엔 호흡 내쉬며 다리를 올렸다 내리겠습니다. 앞 동작과 마찬가지, 많이 올리는 것보다 중둔근을 깨워주는 작업이니 앞 동작 범위까지만 무릎을 올렸다 내려주세요. 턱은 당기고 힘들더라도 네 발 기기 포지션, 시선은 정면을 유지합니다. 사이드킥 로테이션. 앞 동작에서 오른쪽 엉덩이 긴장을 유지한 채로 이제 골반을 최대한 열어 오른 무릎을 최대한 들어주세요. 상체는 네 발 기기 포지션 그대로 유지. 턱은 당기고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은 계속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때 왼쪽에 버티는 엉덩이의 힘도 찾는다면 더 잘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주세요. 무릎 회전하며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오른 무릎 접었다 내쉬며 펴줍니다. 사이드킥 니 익스텐션. 손목에 힘이 과하게 실리지 않게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복부는 계속 수축. 힘들더라도 최대한 무릎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려 노력해 주세요. 무릎을 접었다 펴는 내내 무릎 위치가 바뀌지 않게 계속 올리는 힘 유지해 주세요. 사이드킥 플러스.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시 다리를 올리겠습니다. 호흡 내쉬며 다리를 최대한 올려주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 동작입니다. 무릎을 편 상태로 호흡 내쉬며 킥. 시선은 정면, 발은 최대한 높게, 발 위치는 반대쪽 무릎과 같은 선상에서 올리려 노력해주세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엉덩이가 짜릿하죠? 요거 2주 동안 격일로 진행할 건데요. 하루에 할 때 두 세트씩 진행해주세요. 두 세트입니다. 1일에 두 세트 했다. 그럼 2일은 쉬고 3일에 두 세트. 요렇게. 선생님 저는 평소에 하던 하체 루틴이나 따라하던 영상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요 영상을 먼저 한 세트 한 후에 하체를 섞어서 해주시면은 훨씬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추가 설명. 혹시 나는 진행하는데 손목
손목이 너무 아프다 하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이런 박스를 가져와서 플랭크 자세로 진행을 할 경우에 손목에 부담이 전혀 가지 않을 수 있고요. 선생님, 저는 이런 높이의 박스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책상에 다시 플랭크 자세로 무릎은 펴고 선 후에 무릎을 살짝 굽히고 루틴을 따라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안녕.